앞을 봐. 형이 그랬잖아요, 형이. 네, 코믹버들 해서 좀 더 가장. 조금만 해봐요. 엄마. 이제 러쉬. 이수영 씨 되죠, 이수영 씨. 예, 이수영. 오늘 가루가 많네요. 야, 가루가 예뻐, 해봐요, 예뻐. 짧아요. 예, 한번 해봐봐요. 안 돼. 좀 길게 안 돼서 길게. 아,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잠시만요. 잘했어요. 아, 그래요? 안영미 씨도 있잖아, 안영미 씨. 안영미 씨? 아니, 이게 제가 요번에 개발한 거예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성대모사를. 아, 그래요? 안영미 씨도요? 그러니까 안영미 선 언니가 하는 신부선 언니. 아, 좋아요. 아, 김유선 씨. 아, 축하해, 신부선. 지금 저, 다솜 양이 소유 양에 대한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해서. 부담이 너무. 네. 눈빛이 흐려 지금. 괜찮아요, 해요. 아, 제가 요번에 이효리 선배님 노래를 듣다가 미쳐의 네. 한 부분인데. 어머, 효리야. 그 남자 그렇게 대단해? 어머. 할렐루야다야. 됐다. 이제 됐다. 아유, 저한테 계속 물어. 안영미가 누구예요? 근데 마지막 정인 이효리, 이효리는 알았어요. 근데 이효리 씨 성대모사를 한 게 아니에요. 안영미 씨가 김부선 선배님을 하는 성대모사를 소유 양이 한 거예요. 결국 이효리 씨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규현 씨도 성대모사 되잖아요? 성대모사요? 예. 아, 근데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게. 아니, 한번 해봐요. 7년 동안 이것만 하고 있어요. 아, 어때요? 성시경 선배, 성시경 선배. 원하시는 곡이 뭐가 있을까요? 거리에서. 좋을 텐데 듣고 싶대요, 현아 씨가. 현아 씨가요? 다들 오늘 뭐 그런 게 있구나. 차라리 그건가요? 네? 이게 이렇게 떨리네. 좋다.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왜 안 어울려? 어디 보고 불러 지금? 어디 보고 불러요? 얼굴이 빨개졌어. 왜? 멋있어요. 땀을 너무. 아, 여기 인근에 땀이. 생각을 안 하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오늘 먼저 보물 같은 멤버를 좀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현아 씨가 우리 가윤 양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죠. 네, 일단은 언니가 예능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요, 가윤 씨는 많이 안 했죠. 네. 저희 다섯 명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해요. 가윤 씨가? 네. 저 예능을 잘 안 나갔어요. 제가 회사에 예능 잘 못하겠다고 우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이 날 시키는 게 싫다. 아. 내가 시키는 게 싫다. 아, 세다. 차라리 할당도 MC를 시켜라. 야, 나 질문 받아서 얘기하는 거 좀 그렇다. 아니, 저는 그게 싫은 거야. 나오면 개인기랑 갑자기 기분 좋은데 춤 한번 출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또 그런 거는 네. 철저하게 또 지켜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가윤 씨가 보다가 뭐 시키고 싶은 사람 시켜요. 그래요. 네. 쑥스럽고 막 이렇게 조금 부끄럽고. 아니, 갑자기 시키면 당황스럽고. 생각도 안 나고. 말싸움에서 접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언니 예능에서 말싸움할 수도 없고. 예능에서 작싸움하거나 이런. 네. 아니, 근데 가윤 씨가 그 또 이 네. 자랑 하나 할 게 또 있다고요. 저요? 예. 있죠. 나 제가 개인기는 없는데 네. 몸에서 개인기가 이제 발목이 얇은 걸로. 아, 이게 별명이 나노 발목이라고. 네. 예, 그게 가늘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진짜요? 오, 진짜 가늘으시네. 아니,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양말을 신었는데 아까 헨리 씨가 저보고 다쳤냐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 제가 네? 처음 방송에서 다친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웃다. 근데 콤플렉스예요, 저는. 콤플렉스. 아, 그래요? 항상 이런 양말 신고 좀 발도 작아서 많은 신발도 없고 해서. 아, 발이 혹시? 10인데 10? 10은 아동화인데? 네, 근데 아동화를 신을 수가 없으니까 힐은 아동화 없으니까 그냥 새내겹 신고 신어요. 그냥 양말 새내겹 신고. 아, 이거 나름대로 고충이 또 있겠네요. 네. 가윤 씨도 그렇고 지금 뭐 소유 씨도 그렇고 혜니 씨도 그렇고 아주 보호석 같은 멤버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네. 이분들의 끼를 진짜 마음껏 좀 펴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혜니 씨가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